CAU 이래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어떤지 물어보고 답하는 겁니다. 오케이.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s, I am happy. Yes, I am. Yes, I am.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Yes, I am. I am sad. Yes, I am. I'm sad. Yes, I am. I'm sad. Okay. 그 다음에 너 겁 먹었냐? Are you scared?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너 겁 먹었냐?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 Are you scared? 그랬더니 아니야 안 그래.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Ooh. I'm not scared. 오케이, 그 다음 놀랐냐?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냐? Are you surprised? 승희, surprised는 surprise 이렇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냐?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그랬더니 No,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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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래서 너 겁먹었니가 어려웠네요. 너 겁먹었냐?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너 놀랐니도 어려운데.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오케이. 그래서 scared 어떻게 썼더라? 응? Scared. 좀 무섭다요? 무서운. Scared. SC. A. 오. Scare. 그 다음, ED. Scared. 그 다음, 놀란. 놀란이 뭐지, 놀란? Surprised. 어떻게 썼더라? I got surprise. 그다음 S. 그다음 얘랑 똑같이 또 ED. Surpris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대방한테 행복한지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Are you happy? 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Are you happy하고 You are happy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요.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그렇죠. 오, 행복한.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거 묻겠죠? 무슨 시?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행복한을 쓸 수 있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얘가 있네? 얘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I랑 쓰는 I am, he, she, it과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너, 우리, 그들과 함께 쓰는 we are, you are, they are가 있고 뜻은 그렇지. 적소 나오네 이제. 이다란 뜻과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이 있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렇지. 행복하다 아닙니까? 행복하다 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 시 된다 했죠. 그러면 you are happy의 뜻은 너는 행복하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honey 라고 묻고 싶으니까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you로 바꿨더니 뭐 하는 말 됐어? 묻는 말이 되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더니 행복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m happy. 그렇죠. Yes, I am happy 이러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동사야 또? 비동사네. 비동사 뒤에 또 뭐가 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뭐, sad의 뜻은 슬픈 또 어떤 시네.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scared의 뜻은 무서운 겁먹은. 그치? 겁먹은 어떤 사람들 겁먹은. 또 어떤 시네. 또 비동사랑 써서 또 어떻다 어떤 니 만들었고. 그랬습니까? 겁먹지 않았으니까 뭐라 그래? scared. 그렇죠. I am scared 하면 뭐야? I'm scared 하면 무섭다. 그렇죠. 난 무서워. 난 겁먹었어 이 뜻인데 겁 안 먹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 not을 집어넣었어. 겁먹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surprise의 뜻은 놀라다죠. 그렇죠. 놀라다죠. 그렇죠. 네, 놀라다. 놀라다죠.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렇죠. 놀라다가 아니면서 놀라. 아, 어떤 시? 그렇죠. 놀라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란이에요. 있습니까? 어떤 시니까 얘가 놀라다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논란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민주. 오, 요새 잘하는데. 많이 향상됐어. 오, very good.